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서가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이제 거스르고 불순종한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구속하기 시작하시는지.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구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서가 그리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젠다입니다. 그 중에 한 중심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배역, 다윗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재미있는 것은 이 구속사에서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로 추앙되기도 했고 유대인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 광야에서 다윗이 연단받는 장면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5장에서 아주 짧게 나옵니다. 마치 올림픽에 메달을 딴 선수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태능 선수촌, 또 부상당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는 길게 다루고 메달 따는 장면은 짧게 찍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헤브론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과의 약속과 얼이 스며 있는 약속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바로 그 거인 족속이 사는 해발 927m나 되는 산지입니다. 누가 이 헤브론 산지를 완전히 정복할까 물을 때 85세의 갈렙이 일어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치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멜 깁슨이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말을 달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시작되었던 거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다시 귀환해서 자리 잡은 그 기랏 이아림이 바로 또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여부수 족속에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 다윗성, 시온성,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제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고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지기에게도 그런 영광의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간증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